청와대는 지금 당장 전국 기관단체장의 모든 공간과 집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밀실, 즉 침실을 없애야만 합니다. 그동안 집무실 내 휴식시설을 설치, 운영하는 것이 꼭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었습니다.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여비서들도 드나드는 공간에 개인 샤워실과 침대까지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,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잇따라 집무실 내 밀실 공간에서 여비서를 성폭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이번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. 제2, 제3의 안희정, 오고돈, 박원순이 나오지 않도록 전국 기관단체장의 공간과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침실은 지금 당장 폐쇄되어야 합니다.